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에 도착한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내일 전두환 일가로는 처음으로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합니다. 참배에 앞서 취재진이 전우원 씨를 만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곧바로 밤길을 달려 광주로 내려온 전우원 씨. 광주 땅을 밟자마자 여러 차례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오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그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최대한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전 씨는 내일 5.18 묘지 참배에 앞서 호텔에서 5.18 역사를 공부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잠시 호텔에서 나온 전 씨는 취재진을 만나 할아버지 전두환과의 일화를 밝혔습니다. 어릴 때 궁금한 마음에 관련된 이야기나 주제를 공급을 하면 대화 주제를 바꾸시거나 말을 피하시거나 침묵을 하시거나. 전두환이 5.18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고 북한 분들의 개입이 있었고 사람들 말 믿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깨닫게 됐고 자신을 받아준 광주에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저희 가족된 사람들을 홀드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와중에도 이제 저를 보러 오주시겠다고 하시는 분 제가 찾아봐도 된다고 해주시는 분이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도 5.18 단체는 전 씨의 사죄 행보를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증언 혹은 양심선을 행동으로 옮겼다라고는 참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족과 피해자들 단체 대표들은 전우원 씨가 온 부분을 우선 따뜻하게 맞이할 거고요. 5.18 43주년을 앞두고 전두환 손자의 참배에 대해 광주 시민들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5.18 진상규명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 이른바 내구재 대출 범죄가 기승입니다. 급하게 돈을 빌렸다 빚을 안게 된 피해자들 중에는 특히 청년들이 많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박으로 800만 원 빚을 지고 있던 대학생 임모 씨는 지난해 폰테크 광고글을 보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만들면 통신료를 내지 않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브로커와 대리점을 찾아 휴대전화 3대를 개통했지만 임 씨에게 돌아온 건 빚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한 개당 현금 20만 원씩 60만 원을 받긴 했지만 나머지 기계값 등으로 500만 원을 갚아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너무 후회스럽고 아직 돈벌이 넣었기 때문에 못 갚고 그냥 버티고 있는. 실직과 교통사고로 연체 늪에 빠져 있던 한 여성도 발을 들였다가 580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불법이 아니라고들 하죠. 그때 그 적은 돈을 보고 그때 그렇게 그랬는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시킨 뒤 남은 기계값을 대부업자에게 넘기는 이른바 내구재 대출에 속은 겁니다.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뜻의 사기는 청년층이 주된 피해자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취업 준비생 등 절박함에 내몰린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합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대인데 평균 3.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4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찾는 거는 비싼 폰에 신규로 많을 때는 하루에 10건을 물어볼 때도 있고요. 이런 피해는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내구재 대출이란 말로 접근해오는 이들을 일단 의심하라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내구재 대출 사기는 지난 10년 동안 점점 조직화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명확하지 않고 관계 부처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창구마다 소액 생계비 대출 상담이 한창입니다.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이 대다수입니다. 원래 급한 사람들은 금리 들고 힘들어하세요. 많게 뭐 대출 낼 것도 있고.
이들의 심리를 노린 내구재 대출은 10년 전 처음 등장한 이후 지금까지 활기를 쳐왔습니다.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마땅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해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지난 2019년 휴대전화 유심과 기기를 동시에 거래하는 경우 대부업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도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디지털 금융 확대로 인한 어떤 새로운 사기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흐름을 이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법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브로커들의 영업 환경을 넓혀주는. 금융감독원과 과기정통부 등 내구재 대출 사기와 관련된 부처들 중에서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는 데가 없어 피해는 계속 늘었습니다. 관련 부처가 여러 개에 걸쳐 있고 또 관련 법률의 사각지대가 있고 그래서 지금 불법 사금융 척결 TF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서로 그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 때문에 내구재 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몇 명인지 피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껏 제대로 된 추정치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고위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한 기초의원은 1년 사이 21억 원을 불리는 등 적잖은 이들이 자산을 늘린 걸로 집계됐는데 보유 부동산 가격과 금융자산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지역 고위 공직자 재산 내역 주현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고위공직자와 기관장, 광역기초의원 등 450여 명의 재산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대부분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씩 늘었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김용록 지사는 각각 4억 6천만 원과 8억여 원 늘어난 10억 9천여만 원, 16억 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선거비용 보전과 급여 저축, 상속 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당사자들의 설명입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4천만 원 늘어난 14억 3천만 원을 신고했지만 김대중 도교육감은 4억 원대였던 채무가 9억 원대로 늘면서 5억 7천만 원의 마이너스 재산을 등록했습니다. 광주 최고 자산가는 황경화 남구의장으로 지난해보다 21억 원 늘어난 136억 원대를 신고했는데 부부와 자녀 명의의 100억 원 상당의 주식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에서는 보성을 지역구로 둔 이동윤 도의원이 133억 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 보유자로 기록됐고 시장 군수 중에서는 명영관 해남 군수가 81억 원, 이상희 간평 군수가 68억 7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의결 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색 자산도 눈길을 끕니다. 김병래 남구청장의 가족은 순금 등 귀금속을 신고했고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150여 종의 상장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시민프로축구단 구단주인 강기정 시장은 광주FC 주식을, 환경운동가 출신인 최재현 시의원은 태양광 조합 지분을 재산 목록에 넣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어제 광주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불은 지하 유흥주점에서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조사는 지하층에 가득 들어찬 소방용수를 빼낸 다음 주쯤에나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층 높이 건물 위로 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 급하게 대피한 투숙객이 입과 코를 막은 채 소방대원들의 구조됩니다. 연기를 빼내기 위해 깬 유리창 틈새로는 대피 못한 투숙객이 있는지 바삐 찾는 소방대원이 보입니다.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후 7시쯤이었습니다. 냄새가 나오니까 보니까 불길이 팍 올라오더라고요. 내려가 보니까 지하에서 검은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 3층에 사람들이 살려주라고 한 분이 그랬어요. 건물에는 투숙객과 지하 유흥주점 업주 등 17명이 있었습니다. 9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투숙객들은 화재 경보기 소리를 못 들었고 주변 사람이 깨우거나 연기 냄새를 맡고 나서야 탈출했다고 말합니다. 내 발 밑에서 났어요, 불이. 뜨겁더라고요.
소리가 안 났어. 그냥 우리 엄마가 일어나더라고요. 소방당국은 부상자들의 말과는 달리 건물에서 화재경보기가 작동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의 말대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지, 불은 왜 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지하층에 가득 찬 물을 빼낸 다음 주쯤에나 시작될 전망입니다. 지하에 노래홀도 있고 기계실도 있고 보일러실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는 다각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불이 지하 유흥주점에서 전기적 요인 등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업주를 형사 입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일부가 사적 용도로 쓰인 과정에서 간부들의 결재 역시 허술했습니다. 현재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사용은 사실상 멈췄는데요. 특히 공교롭게도 매점 인터넷 쇼핑몰이 운영되지 않은 뒤 물품 구매가 뜸해졌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집행구조입니다. 서무 담당자가 물품 내역이 담긴 견적서와 그리고 물품 구매 사유를 담은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면 팀장이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후 과장이 최종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은 서무 담당 공무원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래서 뭐 각 팀에 또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은 정리를 해서 팀장의 결재, 뭐 그다음에 국장 결재 이렇게 하는 거. 제대로 된 예산 관리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사무관리비를 이용한 사적 물품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무 담당자들만의 문제로 넘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도청 안팎에서 나옵니다. 일부 드러난 횡령 사건은 부서의 공용 물품을 매점 계정의 특정 인터넷 쇼핑몰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사적 물품을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사무실 슬리퍼와 여성용 모자, 카드지갑, 그리고 무선 이어폰과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골프 에디션과 고가의 가정용 청소기, 남성용 여름바지와 샤워용품, 양념통, 건강보조식품까지 매점 인터넷 쇼핑몰 구매 내역에 포함된 물품들인데 어떤 부서에서 어떤 예산으로 누가 구매했는지, 사무관리비가 아닌 개인적으로 구매했다는 물품은 몇 개나 되는지 전남도청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매점에 없는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정당한 창구였다는 특정 인터넷 쇼핑몰. 사무관리비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 구입은 중단됐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만 살 수 있는 물품은 회계부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전히 올해 사용 건수는 0건입니다. 이제 아직은 없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언론에 나오니까 뭐 실거래에서 물품 구매 자체를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시민단체의 경찰 수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막으려 했던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꺼리는 등 이제 전남도청 내 각 부서 입단속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대학교 교수 200여 명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제3자 변제 방안은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없는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한국 기업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굴욕적이고 참담한 외교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롯데쇼핑이 광주의 복합쇼핑몰을 출점할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김상현 롯데쇼핑 이사는 어제 열린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광주 복합쇼핑몰 출점을 생각하고 있다며 기존 백화점과 아울렛의 수익성을 우선으로 한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쇼핑은 복합쇼핑몰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광주시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가 민생경제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대비해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을 확대하고 명품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보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지원 사업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12구 참사 유가족들이 광주를 찾아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오늘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된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12구 참사 유족들은 지난 27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특별법 국민 동의 청원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전국 13개 도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소상인들이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더 현대 입점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금호월드 상가 총연합회 등은 신세계백화점 확장 계획은 금호월드 상권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신세계백화점 일대 교통 혼잡을 더욱 부추기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복합 쇼핑몰까지 추가로 들어서면 원도심과 전통시장 등 기존의 광주 상권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은 광주교대가 기념 행사와 함께 제8대 총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광주교대는 오늘 오전 10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광주교대의 100년이 지역과 함께 걸어온 역사의 시간이었음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하는 광주교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8대 총장에 취임한 허승준 총장은 새로운 미래 100년의 교육을 주도하기 위해 대학 구성원의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종합대학교를 실현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을 두고 광주시와 택시업계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다음 달 열립니다.